지금 지혜랑 인피니트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알려주어야 이 친구들이 괜한 호기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거예요, 서로 간의 생활이. 무언가 얘기를 좀 해주어야지 친구들이 올바른 한 가족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일단 지혜가 오기 전에 너희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겠어. 일단 이 책을 읽어줄 거야.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 너네랑은 상황이 반대지만 어쨌든 그냥 성교육이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야. 우줌을 놀 때도 나는 앉아서 놀지만 동생은 서서 놀. 왜 그런지 알아? 몰라. 시끄러.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어른이 되면 우리 몸은 더욱더 달라져. 몸이 자라고 허리가 잘록해지고 가슴이 부풀어 올라. 여기저기 털도 나지. 어디요? 얼굴에. 얼굴에 털이 나지. 다리에도 털이 나고. 그런 질문 자꾸 해라. 형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언젠가 보복하게 돼 있어. 여긴 참 있기 민망한 곳이구나. 아빠 왜내 X는 작아? 어른이 되면 아빠만큼 커질 거야.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느는 것과 똑같대. 여자와 남자의 몸은 왜 다르지? 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지. 이거 못 읽겠다, 이거 진짜 이거.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인데 혹시나 어른들이 모르는 게 있을까 봐 질문을 받도록 할게. 뭐? 형 야동 보세요. 야동? 너몇 살이지? 20살. 법적으로 볼수 있긴 한 잠깐 야한 동영상? 뭐 야한 동영상 볼 수도 있지 뭐. 형 일주일에 얼마나 보세요? 몰라, 시간 나면 봐, 가끔. 어느 나라 거 봐요.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 다른 질문 받겠어. 그 여자가요, 한 달에 한번 마법을 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민감해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잔다 아닌데. 마법에 걸리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아닌 게 된다고 들었어. 호르몬이 뭐예요? 뒤집어는 아는데 호르몬은 몰라요. 넌 이만 과학 시간이 다 있냐? 더 막장 질문 갈게요. 너, 잘 생각해라. 너 영원히 이 바닥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 잘 생각해야 돼. 형, 첫 경험 언제예요? 자식아, 지금 내가 그걸 여기서 밝혀야겠냐? 우리 엄마한테도 안 밝힌 걸? 키스, 첫 키스. 첫 키스, 그래. 그것도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임마. 너 엄마한테 첫 키스 언제 또 밝히냐? 슬아의 당황하는 모습이 그저 재미있는 인피니트.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형. 그렇지, 나는 꿈이 크지. 난 꿈이 큰 사람이야. 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방송에 나가는 한에서 얘기해. 아무래도 엘의 형의 꿈은 얼마나 커요라는 질문이, 아, 이 친구는 아직 꿈을 생각하는 친구구나. 저는 완전 크죠. 하늘을 뒤덮고도 남죠. 야, 뭐 궁금한 게 많은 나인 건 알겠는데 그런 것만 궁금해하다가 너네 인생 망쳐, 임마. 그리고 일단 니들이 활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형이 동생을 맡겨놨잖냐. 네. 동생을 잘 챙겨야 될거 아니야. 네. 여자는 남자랑 달라. 뭔가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 그냥 무턱대고 던지는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름다운 꽃 같은 여자들이란 말이야. 알겠어? 이런 말은 하루에 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지. 알았지? 내가 잘 생기고 그럼 나는 뭐랄까 좀 쉴게. 뭘 쉬어? 쉬는 거 아니야? 쉬자! 솔직히 미스라 형도 그렇게 가르쳐 주실 정도로 알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식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쓰랑이 더 저희한테 배워야 되실 것 같은데.